지금 16강에 오신 여러 학생들을 좀 격려하고 앞으로 어떤 학생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결승에 진출하셨던 네 분이 그 소감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안고 있는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인 그 준비를 통해서 많이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8개 팀들이 오시고 오늘 결승에 16개 팀이 아침부터 계속 그 토론을 거치면서 결승까지 최종 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심사위원님들과 또 이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가요안전정보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관계자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1회 바이오 안전성 바이오 산업 토론회를 이제 전국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뭐 0교시, 마이너스 1교시, 2교시부터 시작해서 그 야자 수업까지 마치시려면 굉장히 아마 그 하루 일과를 소화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OECD라고 불리우는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지난 2006년부터 2, 3년 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2030년에는 바이오 경제 시대가 열릴 거다. 그러면 그 바이오 경제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품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서비스와 같은 재화를 통해서 인류의 행복이 증진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그런 사회에 밑거름이 되는 바이오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지난 작년입니다. 작년 6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전체 학과 생물 정보학 그리고 세포 기능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에너지 고갈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 인구 증가 문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바이오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 변형 작물, GM 식물에 대한 재배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이들에 대한 활용도가 단순히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라든지 공업에서의 필요한 원료 작물이 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아주 이 제1회 전국 고등학생 토론 대회는 그러한 OECD에서 발제한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처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 토론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상생의 사회 또 전 세계적인 경쟁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부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 다른 그 토론자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같이 갖추어지면서 좀 더 그 발전하는 사회가 되고 그런 발전하는 사회가 결국 우리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아침부터 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씨가 좀 궂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16강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을 꼭 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은표 본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그 대회를 계속 진행해다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토론이나 잘 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스케줄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엘에버 전문가, 토론 전문가 한 분씩에 대한 그 총평을 일단 오늘 대회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 전문가 대표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태화 교수님이 오늘 토론에 대한 심사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짧게 제가 오늘 토론을 진행하고 모았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그 오늘 제1회 그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제가 한 1년 전서부터 이 전국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참 용기 있는 결정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게 저희도 뭐 한 몇 년 동안 대회를 운영하고 개최한 경험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전체적인 뭐 진행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매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운영하신 것 같아서 아 이게 일에 대해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전체적으로 진행해 주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토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과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토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 대회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입시에 찌들고 또 과연 경쟁 뭐 이런 형태의 수능 이렇게 해서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불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오늘 토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그 뭐 토론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기복이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 능수능란하게 그 토론 능력들을 구사하고 있다. 오히려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제 토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토론은 저희가 미래에 아직 그 불확실한 어떤 대상을 놓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저희 토론의 주제인 GM 장물이 정말 유해할지 아닐지 이것은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인데 부득이하게 저희는 그와 같은 잡히지 않는 결과를 놓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라면 토론자는 판단의 주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판단하죠? 청중들이 판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입장을 마치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있습니다. 왜? 이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는데 청중들이 그와 같은 논리적인 시뮬레이션에 잘 따라오게 되면 아마 설득이 될 거고 그게 좀 잘 안 되면 설득한다면 실패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청중을 설득하는 어떤 뭐랄까 그 생각 혹은 태도 같은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세 부분에서도 되게 이제 상대방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이 청중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랙션을 하시면서, 진행하는 게 아마 설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그 지점은 저희 토론의 형식의 제목이 시다 방식입니다. 시다가 혹시 뭔지 아세요? 크로스 이그제미니션, 그러니까 교차조사형 토론 대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입론, 교차조사, 그 다음에 이제 반론 세 가지 중에 사실은 교차조사가 가장 이 토론의 백미이고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교차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차조사에서는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문을 통해서 상대를 공박을 하거나 혹은 상대를 이렇게 뭐 멋지게 쓰러뜨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질문의 달인 그러면 통상 소크라테스를 떠올립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저절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논의의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다 방식에서도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는 기회라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자기 논리에 자가당착에 빠졌다. 내가 내 논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대화법을 저희가 삼파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차적 사회에서 임하는 토론자 역시도 상대가 자기 논리의 어떤 한계나 문제를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뭔가 윽박지르거나 하는 식의 방식 대신에 나는 상대의 어떤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조력자, 서비스입니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되면 좀 토론의 분위기가 훨씬 유연하면서도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시간이 좀 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이제 토론할 때 토론을 흔히 이제 뭐 말하기, 비판하기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가장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내가 뭐를 공격해야 될지 뭐가 어떤 포인트인지를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토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역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을 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듣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다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지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런 점에 좀 앞으로 주의를 하셔서 이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새 소통이 다 화두인데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소통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무슨 얘기를 잘 하는지 잘 듣고 거기에 유효적절한 질문을 잘하는 게 소통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루 종일 열띤 토론을 벌여준 여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들 표정 보니까 저 얘기를 미리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표정이신데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노무바이오 생명공학연구소 한자 소장님 신자연 맡으셨었는데요. 대표로 오늘 토론의 내용을 신자 총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뜸을 들지 말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제1회 전국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서 바이오산업 토론대회에 특히 학생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강 교수님께서 여러가지 토론 자세라든가 토론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리드십을 밝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는 좀 간단하게 내용적인 점 조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논제 자체가 지연작물의 국내 재배는 필요하다는 논제는 이게 쉬운 논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성세대들도 굉장히 지금 헤맬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지금 뭐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도 항상 이게 또 감자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준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또 이해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하면서 옆 사람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널리 알려서 실질적으로 GMO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돕게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그 바이오정보센터의 그 목표 바이오정보센터의 그 목표가 되고 또 그것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고 제가 봐도 오늘 그 본선 대회 보니까 이건 뭐 100% 성공을 한 것 같고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호감들 얘기할 때 보니까는 이 정도라고 상당히 훌륭한 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입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교차 그다음에 또 반박 이런 걸 하는데 그 주제들을 상당히 잘 다뤘어요. 그런 게 저는 뭐 거의 심사위원들과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그림상에 있어서는 이 지엔작물의 국내 재배는 필요하다는 쪽에서 안전성 관련돼서 문제가 도입되는 거는 뭐 그건 누가 다 인정을 해야 인정하는데 결과적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재료, 자료 자체가 인터넷에 들어가거든 아니면 책을 받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는 문제밖에 핸들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하게 지엔작물의 국내 재배는 필요하다 안 하다 조금 더 깊숙이 못 들어갔던 그런 느낌은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욕심 같았으면은 여러분 혹시 그 정말 그 찬반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봤었으면 좋았을 뻔 하지 않는다. 있는 자료라고 예선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 누가 토론의 자세라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몬산토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신자태 얘기 많이 했고 몬산토가 상식적으로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데서 바이어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흥미를 같이 말하는 게 근데 그 몬산토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GM작물, GM종자를 가지고 재배를 신청한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허가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 몬산토가 진짜 우리나라에 심을까요?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가지고 심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몬산토는 안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작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면에서 언급한 특성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몬산토가 안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그 국내 재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작물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까도 무슨 내충성, 무슨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생산성이 높다는 거.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게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타겟이 국내만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저런 얘기. 저는 여러분도 아시고 개발자지만 항상 중요한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참신한 얘기도 몇 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개발하는 거가 기존에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필요한 것만 한다. 약간 참신한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뭐 점수적으로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한번 연락을 하셨으면 조금 더 나은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찬반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학생들 공부할 때 결론이 뭐냐 난 양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걸 배웠다고 하지만 결론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학생들도 얘기했지만 또 우리 전문가들도 얘기했지만 타협이 높아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우리나라가 찬반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건강한 사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사회 우리 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고 단지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 객관성의 문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은 이렇잖아요. 네거티브한 데이터가 있고 파지티브한 데이터가 있고 계속 누군가가 만들어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어떤 이게 조금 담을 쌓는다고 담을 쌓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객관성이 있으면 그 객관성이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빅뱅이라고 하는 논리 아시죠? 그죠? 우리 보지도 못했어요. 뭐 하는지도 몰랐구나.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천체 우주학 하는 사람은 빅뱅이 있었대요. 그렇게 해갖고 모든 우주가 창궐이 됐대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가설을 내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그런 거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50년 뒤에, 100년 뒤에 빅뱅이라는 가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과학적인 객관성이 되고 그 순간에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단지 과학적 객관성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GM작물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GM작물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괜찮은 훌륭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 본선까지 올라온 그 여러 그 학생들 전부 다 제 생각에는 성공한 케이스고 굉장히 잘하셨고요. 축하드리고 특히 결승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제가 럭키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 학생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공부한 걸 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GMO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 구축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리더 역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선 토론회에 대해서
대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시상에는 지식경제부 장관님을 계시네요. 저희 연구원 최용경 상임연구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2회 전국 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 바이오산업 토론대 대상 수상자는 신민혜 팀의 김다훈 정병호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광고등학교 신민혜 팀 귀환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에서 주최한 제1회 전국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 바이오산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0년 9월 11일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독. 축하합니다. 대상을 수상한 팀에게는요, 지금 지식경제부 장관 상과 상금 총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잠시 이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상은 예 폴라리스 팀의 윤미래 한주연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청신국제고등학교 폴라리스 팀 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금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생명공학 연구원장상과 상금 총 12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하겠는데요. 은상팀은 아마 결정이 돼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루터기 팀, 그 다음에 시리우스 팀 나와주세요. 네, 그루터기 팀은 서울 경신고등학교 전재영 마동환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 팀은 김정근 남산중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상장 서울 경신고등학교 예, 그루터기 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시리우스 팀 김정근 남상준 학생 내용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상과 상금으로 80만 원이 각각 예, 수여됩니다.